예,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시사 초대석에 국민통합위원장, 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님 모시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지금 어떤 국민통합위원회 어떤 활동이나 지금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가 어떤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님이 어떻게 보면 가장 국민들이 어떤 이 더불어민주당으로 정권교체를 바라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까방권이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시청자들의 얘기도 있어요. 박지원 대표가 유일하게 김홍걸 위원장님은 공격을 못한다. 그래갖고 어떤 호남의 반문정서라 이런 호남의 국민의당 의원들이 어떤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참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국민통합위원장의 아니 그 위원회의 어떤 활동이나 어떤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 그리고 정권교체의 가능성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어떤 검증 과정 여러 가지로 오늘 좀 얘기를 여기가 저희가 좀 간단하게는 정리를 했는데 어떤 불쑥불쑥 나오는 거와 어떤 시청자 질문 그런 것도 같이 할 거니까 정말 와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벌써 저희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두 번째 이렇게 초대 손님으로 와주시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전에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릴게. 원래는 오늘 김용기 그 민주연구원장님과 어떤 김홍걸 위원장님을 두 분을 모시고 오늘 방송하려는데 어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어떤 그 유치원 그 병설 그리고 단설 발언으로 좀 어떤 논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건복지위 소속이었던 민주연구원장 김용희 전 의원님께서 어떤 긴급 회의가 있으셔갖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이따가 좀 늦게라도 좀 참석해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 김홍걸 위원장님 저번에 너무 2시간이나 짧은 시간이었거든요. 1회 때 방송이. 그래갖고 오늘은 좀 어떻게 보면 김홍걸 위원장님이 더 오랜 시간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양해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죠? 예. 최근에 우리 김홍걸 위원장님 오늘도 아침부터 뭐 되게 목포 신항 갔다 오시고 여기저기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바쁠 때라고 생각해요. 오늘 어디 아까 말씀하셨더니 목포 갔다가 어디 갔다가 오늘 이제 어떤 거 어제 여수와 순창 보궐선거 지원을 좀 하고요. 아 맞다 오늘 보궐선거죠? 오늘 10시에 아마 좀 윤곽이 좀 드러날 거라고 하던데 갔다가 오늘 목포 갔다 예예 예. 이제 서울로 왔죠. 최근에는 어떤 좀 위주의 활동을 좀 하고 계세요? 어떤 뭐 계속 이 지방 부산이며 목포며 광주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고 예예 예. 저희 국민통합위원회 이제 쪽으로 위원들 위촉하고 그런 작업을 하면서 이제 소남 쪽 특히 네. 선거 전략도 짜고 네. 그 외에 이제 외교 안보 관련해서 요즘 북핵 문제가 굉장히 어떤 좀 심각한 그 상황이 부분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있고 예. 이것저것 조금씩 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좀 궁금한 게그 국민통합위원회가 조직이 네. 어떤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고문이 계시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김구 선생의 손자 되시는 김진 사장님 또 정세현 전 통일부 통일부 장관님. 장관님 뭐 예. 이런 식으로 이종찬 전 국정원장님 뭐 이렇게 하고 이 밑에 이제 교수나 전문직의 자문위원들이 계시고 그리고 수석 부위원장은 이제 저희 당 박홍근 의원 예. 또뭐 이제 부위원장급의 예를 들어 뭐 이재정 의원이라든가 예. 그런 분들이 있고 국회의원들 예. 그분들이 이제 상임부위원장이죠. 그런 다음에 일반 부위원장에는 또각 지역에서 아, 각 지역 전국 조직인가요? 추천받은 분들. 근데 이게 민주당 안에서 어떤 중앙당사의 조직이에요? 아니면 전국 조직이에요? 중앙당에 소속된 거죠. 전국에는 어떤 전국적으로 이제 많이 퍼져 있는 거예요? 멤버들이 있는 거죠. 멤버들이 있는 거고. 양몇명 정도 됩니까? 지금 뭐 계속 계속 늘어나고 매일매일 있는 거예요? 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선거 때는 네. 이 불어나는 숫자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렇죠. 예. 총력전이니까. 예.
그러면 이 국민통합위원회라는 걸 제가 먼저 중점적으로 좀 말씀드릴 건데, 이게 대선 캠프, 오늘 이번에 김홍골 위원장님께서는 민주당 대선 캠프와 이거는 별개인가요? 아니면 대선 캠프에도 들어가 있죠. 대선 캠프는 어떤 직책으로 들어가요? 똑같이 국민통합위원회가 하나의 네. 대선 캠프에 마련돼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까 그분들이 그대로 대선 캠프에 같이 들어가 있는 소속이 되어 있는 건가요? 뭐 위원장님만 들어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 캠프에도 국민통합위원회로 그런 조직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대선 캠프와 문재인 캠프, 어떻게 보면 대선 캠프는 민주당의 캠프고 네. 문재인 후보의 캠프는 문재인 후보인데, 김홍걸 위원장님 보실 때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문재인 캠프와 중앙당의 캠프. 사실상은 한 몸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예전처럼 또 그 두 가지가 네. 따로 움직이게 되면 예, 예. 이 혼선이 생기고 예.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사실상 하나로 결합돼 있다고 봐야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최근에 민주당 안에서 벌어졌던 어떤 선대위 구성이 매끄럽지 못했어요. 그래갖고 이 선거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뭐 나눠먹기 하려고 권력 싸움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야권 안에서 지지자들 안에서 비판이 있었고 매끄럽지 못했던 사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아직까지 완벽하게 선대위 구성이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뭐 공보위까지는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어떻게 보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중앙당과 문캠프가 어떻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나가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곧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럼 어떤 인사 작업이 아직 마무리되는 거예요? 보시면 뭐 거의 사실상 마무리 95% 마무리 됐다고 봐야죠. 네, 세부적인 것 빼고는. 그리고 뭐 지금 서로 뭐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다 하는데 제가 말한 거는 좀 국민들이 지지자 네, 입장에서 꼭 그게 있어요. 나쁜 신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 예. 지난번에는 예. 별로 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자리 차지하려는 사람도 없었고 지난번에 오히려 지원을 안 하려고 서로 5년 전에는 예, 예. 그리고 의원들이 당선된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한마디로 배가 부르니까 임기가 많이 남아있으니까 대선 선거운동에 열심히 나서질 않았거든요. 예, 예. 근데 이번에는 그보다 적극적이라는 것은 이제 좋은 신호일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얘기해서 최근에 이제 경선을 우리가 치열하게 치렀는데 예, 치열했습니다. 대신에 이 치열하게 치른 건 좋았지만 흥행도 됐고 했지만 또 후유증이 약간 그렇죠. 있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벌써 작년 여름에 그 말을 했었어요. 흥행 대선 경선 흥행 잘 돼야 된다고 자꾸 떠드는데 예. 흥행 잘 돼서 좋은 사람들은 언론 기자들 뿐이다. 그 사람들은 기사거리 생겨서 좋겠지만 수제 다니기 좋으니까 예. 흥행이 잘 되더라도 후유증이 있으면 그 우리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우려했던 부분이 조금 나오긴 한 것 같은데 그것은 뭐 올해 안 가서 이제 선거가 본격적으로 다음 주에 시작되니까 예, 가라앉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정확히 대선이 며칠 남았죠? 29일 남았네. 28일? 그럼 대선이 28일 남은 진짜 어떻게 뭐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 대선 후유증 가라앉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 생각보다 그럼 미리 그 옛날에 이런 후유증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생각보다 제가 보면 이번에 안희정 후보 지지자들과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 중에서 뭐 안희정 후보의 심지어 뭐 지지자들 중에 60%는 어떤 뭐 안철수에게 넘어갔다는 소리 있고 뭐 물론 언론에서만 그렇게 네. 얘기하는데 저도 언론인으로서 언론의 지금 어떤 그 여론조사 같은 거는 신뢰하지는 않아요. 제가 일부를 신뢰하지는 않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후유증이 생각보다 심한 것 같은데 네. 지금 언제 정도 이제 28일 남았는데 이게 돌아오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방법이 있나요? 다 돌아올 수는 없죠. 왜냐하면 네. 이 잘 아시지만 예. 이재명 시장 지지자 예. 안희정 지사 지지자 둘 다 양쪽이 다 이 원래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셨던 그렇죠. 분들이 꽤 있거든요. 예. 예. 특히 안희정 지사 쪽이 그런 분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그 안희정 지사에 대한 열정적인 지지라기보다는 이제
문재인 후보를 꺾기 위해서 그냥 안희정 후보를 지지했다 그렇게 보시면 뭐 꼭 그렇게 말한다기보다 네.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 뭐 그러니까 반기문에서 황교안 총리 뭐 이렇게 갈아타는 자꾸 옮겨가는 그러니까 부동층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예, 예. 자꾸 이 지지 후보를 바꿔가는 그런 지지자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예, 예. 그분들이 다 이 경선 후에도 예, 예. 우리 당의 지지자로 남아있을 거라고 기대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죠. 처음부터. 근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안희정 후보 같은 그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했다고 하면 또 끌어안을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요? 하여튼 그러게 좀 제가 볼 때는 안철수 후보의 어떤 이 상승을 예견하셨어요? 위원장님 그런 거 이런 흥행이 과열되면 나중에 후유증이 있고 결국 이 표가 안철수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옛날에 지지율 10%도 안 나올 때부터 이번 선거는 문재인 대 나의 뭐 양강구도가 될 것이다 그랬더니 언론이 그대로 받아쓰고 사실 황교안 지금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후보에 출마 안 한다 그래도 언론이 끄집어 내갖고 지지율을 포함시켰는데 다른 후보들은 대통령 후보 사퇴 안 한다 그래도 지금 빼고 양강구도를 하는 아주 희한한 여론조사가 벌어지고 있는데 네. 어떤 이 안철수 후보의 급등을 좀 어떤 이런 선거 이후에 좀 예상을 좀 하셨었나요? 뭐 그 정도까지 급등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 못했죠. 그렇죠. 네. 근데 안철수 후보는 그렇게 이제 자기 쪽으로 예, 예. 양강구도로 몰아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던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지난 11월, 12월 이제 탄핵 예, 예. 직후부터 저는 그분이 야권 지지자층은 사실상 포기했다고 예,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한 달 이상 박근혜 정권 탄핵을 위해서 공을 들였는데 예, 예. 별로 지지가 올라가지 않고 이 문재인 후보와 그 격차가 좁혀지지 않으니까 예, 예. 아 이건 야권 후보로서는 안 되겠다. 오히려 갈 곳 없는 보수층, 박근혜 지지층 이쪽을 내가 끌어와야겠다 하고 예. 이제 완전히 방향을 바꿔버린 거죠. 네, 이따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좀 다 잠깐만요. 제가 채팅창 좀 정리 좀 할게요. 그 매니저님들이 잠깐만요. 네, 죄송합니다. 예, 네, 일단 안철수 후보가 급등하는 것은 사실 좀 무섭다. 제가 봐도 어떤 그 민주당 안의 분위기는 어떠세요? 다들 어떤 좀 긴장, 분위기를 그냥 긴장하는 분위기인가요? 아니면 그래도 좀 야 이거는 언론에서 어떤 좀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 조작이다 뭐 이런 분위기라서 걱정할 필요 없다 잘 대응하면 된다 이런 분위기인가 아니면 좀 많이 긴장해 갖고 정말 아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총력을 해야 돼 어떤 분위기세요 좀 여유가 있나요? 요 며칠간 보도에도 물론 여론조사에 예. 아 그냥 의심이 아니고 예, 예. 실제 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봤을 때도 수상한 점이 있었고 예, 예. 또 뭐 어제 오늘 보도에 이제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불리하게 이 기사 제목을 뽑은 것들이 훨씬 안철수 후보 쪽보다 많았다는 그것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긴장을 하고 있죠. 당연히 그 아무래도 이 보수 언론 측이 특히 이 문재인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네. 지금 전략적인 선택을 한다고 보니까 근데 그거 뭐 예상 못했던 것도 아니고 네. 예, 항상 이 우리는 그쪽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후의 발악을 할 것을 네. 각오했었기 때문에 네. 또 박근혜 그 씨가 구속되고 나서 네. 우리 지지층 긴장이 좀 풀어지고 이제 뭐 적폐 청산이 예, 예. 웬만큼 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가면서 예, 예. 좀 우리 쪽에 불리한 국면이 올 수도 있다는 걸 다 예상했었기 때문에 그게 뭐 크게 놀라진 않았지만 긴장은 하고 있죠.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는 생각은 다들 하고 있죠. 다들 뭐 좀 말실수나 아니면 어떤 행동 조심하고 얼마 전에 그
목포 신항에서 국민의당 기초 의원들 뭐 사진 찍었는데 결국 민주당 의원들도 같이 사진 찍는 게 나타나면서 뭐 똑같다 이런 소리. 그러니까 제가 일단은 서로 조심해야 되는 상황 같아요. 근데 그 제가 요즘 보면 그 확실히 자체적으로 조사하나요? 혹시 민주당 안에서 여론조사 한번 돌려보고도 하지 않나요? 뭐 가끔 한 번씩 하긴 하죠. 그러면 민주당 안에서 돌려봐도 비슷하게 나오나요? 그치, 저는 뭐 자세한 얘기 못 들었습니다. 그거는 이번에 어떻게 보면 저 안철수 후보 얘기를 그 뭐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보면 안철수 후보의 베이스는 국민의당이에요. 국민의당은 호남이고, 호남하면 사실 전통적인 야권 지지층이었고, 근데 희한하게 이번 선거는 호남 어떤 지역 갈등의 어떤 여태까지 대선을 보면 이념의 선거고 지역 선거였는데, 오히려 안철수 후보를 저쪽에서 오히려 역선택하는 뭐 이런 현상이 좀 벌어지는데, 결국 그 중심에 호남의 중진 의원들, 그 동교동계라고 불리는 그 의원들 중심에 있다고, 호남의 국민의당 의원들이라고 좀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반문 확산에 그분들이 오히려 주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국민통합위원장이신 김원걸 의원님께서는, 위원장님께서 볼 때 반문 확산을 제가 오히려 선거 막바지 가면 호남의 어떤 표를 결집시키기 위해서 더, 아까 말씀하셨지만 더 발악을 할 것 같거든요. 네. 좀 조짐이 보이시거나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대비책이 좀 있으신가요? 어떻게 보면. 근데 저는 조금 보는 각도가 다른 것이, 네. 호남에서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네. 호남은 이 국민의당 측의 주요 공약 목표가 아닙니다. 어차피 반반 나뉜다 이런 생각. 예,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잘 아시겠지만 호남 유권자들이 바라는 것과 국민의당은, 그러니까 지지자인 호남 유권자들 생각과, 예. 호남 의원들 생각과, 예. 안철수 대표와 그 측근들 생각이 다 각자 다른 당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호남 유권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예. 보수층 표를 얻으려고 적극적인 구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만족시키려고 하다가는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조금 위험하긴 해도, 예. 위험한 전술이긴 해도 일단 그쪽의 주 공략 목표는 보수층, 그것도 영남보다는 수도권 보수층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호남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호남은 현역 의원들이 거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호남 현역 의원들이 좀 불만이 많다고 하는데, 예, 예. 그러니까 저거죠. 이 자금이나 뭐 다른 종류의 지원은 중앙당에서 안 해주고, 예. 이 중앙당 선거 기구에 중요한 논의나 결정도, 예. 안철수 후보의 측근들이, 예. 주로 모여서 하면서, 예. 호남 의원들은 자기 지역으로 내려가서, 예. 호남 표만 관리해라. 그러니까 지금 모아놓은 표만 떨어지지 않게, 예. 당신들이 그래도 급배치들이니까, 예. 그것만 확실히 잡아라 하면서 자신은 아까 얘기한 대로 보수층 공략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베이스가 어차피 호남이니까, 예. 호남의 의원들이 26명이 있다 보니까 어차피 그 지역은, 예. 어떻게 보면 잡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또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좀 사드 찬성으로 돌리고 계속 좀 우클릭하는 그런 건데, 예. 제가 답답한 게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민주화의 성지인 호남에서 이렇게 우클릭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오히려 반반 나눠먹을 생각으로 압도적으로 잡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아직 뭐 제대로 좀 홍보가 안 된 것도 있고, 대부분 이 국민의당 호남에서의 국민의당 지지층이, 예. 이 50대 이상 60대 이상 층이 많으니까, 예. 아무래도 그 그런 정보가, 예. 우클릭하고 있다는 그런 것이 금방 그렇게 알려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것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호남을 어떻게 보면 안철수는 진보와 보수 사이에서 지금 아주 위험한 지금 가운데 서 있는데,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어떤 대선 토론의 질문이나 이런 거 한 방이면 어떻게 보낼 수가 있어요. 둘 중에 가운데서 양쪽의 표를 얻다 보면 네. 한쪽은 잃을 수가 있는 확률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제 아이디어가 뭐냐면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나 어떤 대선 캠프에서 하는 김원걸 위원장님이 하시는 게 더 좋겠다. 대북 송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얘기하면 안철수 후보가 뭐라고 대답하는 거에 대해서 둘 중에 하나를 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뭐 햇볕 정책도 한마디로 그렇죠. 정책이나 네. 대북 포용 정책을 그렇죠. 대북 송금 어떻게 개선할 네.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대답을 그렇죠. 했을 때. 네. 왜냐면 대북 송금 어떻게 생각했다 그러면 뭐 김대중 정부에서 대북 송금 잘못했다 그러면 호남에서 어떻게 보면 김대중 대통령은 거기 선생님이고 대한민국의 정치적으로 지도자이신데. 그 지도자의 정책을 비판하는 게 되니까 호남의 편은 사실상 한 방에 날아갈 수밖에 없고 아니 대북 정책은 잘못됐다, 아니 잘했다 네. 라고 뭐 하면 순간 지금 보수를 끌어들여야 되는데 영남의 편은 날아가는 지금 아주 굉장히 위험한 주택이라고 있는 게 굉장히 약점이 아니에요 네. 제가 봐도 저는 뭐 작년부터 그 얘기를 해왔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그쪽은 확고한 자기 입장이 없이 정체성이 없어요, 솔직히. 그때 표를 위해서 이렇게도 갔다, 예. 저렇게도 갔다. 어제 그 유치원 문제도 예, 예. 그 사립 유치원들 이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그렇게 말한 건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자기 소신이었다기보다도 예, 예. 그냥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예. 예? 그쪽 계통 분들이 모여 있으니까 예. 듣고 싶어 하는 얘기 해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우리나라 제가 볼 때는 어제 안철수 후보의 발언을 제가 한번 영상을 봤더니 병설유치원과 단설유치원 자체 이름을 모르더라고요. 모르고 한 발언이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얘기하는지 자체를 모르고 나중에 수습하는 그런 과정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자기가 이 입장을 바꾸는 것을 예. 합리화하기 위해서 예. 아예 없는 근거도 만들어서 들이댄다 이거죠. 잘 아시지만 자기가 얼마 전에 네. 정치는 뭐 광장에 나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 촛불 집회랑 태극기 집회 둘 다 안 나갔다. 제가 안철수 후보 봤는데. 그러니까요. 광장에서. 사진도 인터넷에 수백 수천 장이 돌아다니는데. 아니 제가 직접 봤는데. 안 갔다. 그리고 사실. 이 친박 집회와 촛불 집회를 같은 선상에서 놓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모욕적인 얘기고 그런 식으로 이제 너무도 뻔히 사람들이 다 아는 것까지 거짓을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그분한테는 그냥 그때 상황만 빠져나가면 된다는 식이고 저것도 있지 않습니까? 사드 배치 문제도 어저께 손석희 앵커가 지적했지만 합의문이 없는데도 합의문 가서 사인하고 왔으니까 지킬 수밖에 없다. 어제 박지원 후보 거의 당황해가지고 예. 20분 동안 거의 변명하기 급급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엔 제재 때문에 개성공단 재개를 못한다. 예전에는 개성공단 닫은 것을 비판해놓고 예, 예. 그것도 이제 유엔 제재 때문이었다면 옛날에 닫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근거 없는 얘기인 것이고요. 예. 예, 그래서 예. 지금 보수 유권자들은 예. 이제 문재인 후보의 대항마로서 예. 대안으로서 이 보수 후보는 신통한 사람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라도 하자 예. 예.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쪽에서 입장을 바꿨다고 해서 예. 그것을 과연 믿을 수 있는가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면 또 바꾸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 이거죠. 아 상황이 지금 계속 그거니까 상황이 바뀌어서 어쩔 수가 없다. 그러면 예. 나중에 딱 상황 또 바뀌면 자기 입장도 또 바꾼다는 소리잖아요. 제가 요즘 보면 일단 호남을 보면요. 세대 간의 투표의 양상을 보여요. 제가 호남에 좀 이렇게 여론조사들을 이렇게 좀 착 살펴보니까 젊은 층은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를 지지층이 많은데 아직도 호남은 좀 그 고령 60~70대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그 지역의 어떤 그 조직들이 국민의당이 잡고 있다 보니까 네. 많은 반문 정서가 어르신들한테 많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봐서 국민통합위원장이신 우리 김용걸 위원장님께서는 호남의 어르신들의 어떤 반문 정서를 좀 깨는 좀 어떤
민주당의 어떤 역할을 이번에 대선하면 정말 어떻게 보면 안철수는 호남에서 이길 생각은 없어요. 제가 봐도 반반만 먹으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런 안철수의 정체성 없는 부산장 역할을 할 때 그래서 호남에서 문재인 후보가 압승을 해야만 제가 볼 때는 그 김홍걸 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쎄 제가 호남 유권자들께 지금 뭐 구체적인 아직 전략이 다 정해진 건 아니지만 예. 지금 뭐 말씀드리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 예. 과연 이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후보냐 그렇죠. 또 과연 그 진정한 예. 호남 홀대 호남 푸대접은 누가 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만하고요. 예, 예. 또 어제 그 손석희 앵커와 박지원 대표의 그 인터뷰 예. 보셨겠지만 그 안철수 후보뿐만 아니고 예. 지도부와 호남 의원들도 예. 이제 안철수 후보에게 다 동조를 해서 예. 그동안의 입장을 180도 바꿔가지고 당론을 변경을 해버렸죠. 예, 하루아침에. 예. 근데 저는 민주당에서 예. 문재인 대표가 대표자리에 있을 때든 아니든 예. 그분이 하루아침에 말 한마디로 당론을 바꿨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연 어느 쪽이 진짜 패권주의 정당이고 사당인지 그것도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근데 문재인 후보도 사실 지금 얼마 전에 그저께인가 북한의 핵 무기 실험을 계속 한다 그러면 사드 배치를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좀 어떤 우클릭적인 발언을 하신 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그 용어 선택은 잘못하셨다고 보는데 예, 예. 그 뜻은 예, 뜻은 하겠다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드 배치 문제를 그 지금까지의 입장이 바뀐 건 없습니다. 지금까지 입장이 예. 재검토해서 정권이 바뀌고 재검토해서 예. 예.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재검토라는 거는 국내적 또 외교적인 거 다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런 다음에 필요하다고 결론이 나더라도 예.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하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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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해야 한다 이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지금 어제 말씀하신 것은 예. 자꾸 북핵 위기, 미사일 위기 자꾸 이런 식으로 예. 가고 전쟁이 날 것처럼 돼버리고 하면 예. 국민 여론이 흔들리니까 예. 이것을 그렇게 순리대로 처리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예.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도를 180도 바꾼 게 아니죠. 네, 제가 오늘 그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예. 지금 대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급박한 상황으로 돌아가니까 이거를 뭐 지금 얼마든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 이러면 좀 유용성 있게 하신다는 얘기는 있는데 그것도 근데 결국은 기존의 입장에서 우클릭하는 거는 사실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언론인들이 보면 지금 오히려 지금 뭐 북한 선제 타격, 미국의 선제 타격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보 20프레임을 좀 선점하기 보수표의 막판 누가 잡는가에 따라서 사실 선거가 유불리가 좀 되니까 제가 볼 때는 물론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발언이 같지는 않아요. 안철수 후보는 아예 사드 찬성을 하고 당론을 바꿔버리는 입장이고 네.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제가 알아듣는 게 맞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상황이 악화되면 그렇죠. 네. 그렇게 합리적으로 순리적으로 처리하는 게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원래 다음 정권에서 국회의 네. 동의를 받고 네. 그러다 더욱더 긴박한 상황이 되면 네. 좀 당길 수 있다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떻게 보면 이번 주부터 안철수 검증에 한 저번 주부터 들어갔어요. 예. 또 안철수 후보, 예, 안철수라고 한 거는 반말이 아니라 안철수 후보를 뺀 겁니다. 예, 안철수 후보 검증에 들어갔는데 안철수 후보 어떻게 보면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문준영 씨 아드님의 어떤 특혜 채용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 민정수석에 있을 때 사돈의 음주운전을 뭐 은폐하려고 그러지 않았냐 이런 거 갖고 국민의당에서 문모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왔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떤 그 부인 김미경 씨의 교수 특혜 채용 원 플러스 원이나 아니면 따님의 어떤 유학 시절의 어떤 재산 공개 문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굉장히 뭐 걸려 있는 게 많은데 그 위원장님이 최근에 예, 이거는 저희 두서없이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 페이스북에다가 올리신 글들을 보면
이런 거 하나 작성하시는데 얼마나 걸리세요? 몇 분 안 걸리죠. 그래서 몇 분 안 걸리죠. 생각나는 대로 쓰는 거.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들 하나 소개시켜드릴게요. 4월 6일날 페이스북에 우리 김원걸 국민통합위원장이 어떤 식으로 쓰셨냐면요. 표를 위해 말을 바꿔 과거 자신의 입장을 뒤집으면서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거짓 근거를 내세우는 정치는 안철수식 정치죠. 저 위원장님 목소리 성대면서 해도 됩니까? 이번에도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말을 바꾸고 있죠. 작년 봄에 제가 말한 대로 진보 유권자를 만나든 보수 제가 제 목소리 할게요. 보수를 만나든 그때마다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면서 그것이 중도라고 하는데 국민을 속이는 정치는 중도가 아닙니다. 다른 건 몰라도 사드 배치 문제만은 반대 원칙을 확고히 지키고 계시는 박지원 대표님께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 주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찬성이라고 선전하고 박 대표는 반대라고 하면서 양측의 유권자들을 현혹시키는 것은 이제 그만하죠. 근데 이게 참 희한한 게 4월 6일 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제 4월 11일 날 박지원 대표님이 JTBC에 나와갖고 손석희 앵커에게 거의 우리끼리 말로 거의 털렸어요. 네, 틀렸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 안철수 후보가 이거 이 4월 6일 이 페이스북에 올리신 글은 사드 찬성하고 바로 올리신 건가요? 아니죠. 사드 찬성 얘기는 꽤 그보다 훨씬 네. 전에 나왔죠. 네, 이건 어떤 의미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저는 안철수 후보가 네.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해서 지금 뭐 좀 전에 얘기 다 했지만 예. 그러니까 상대가 듣기 좋아하는 예.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준 다음에 예. 뭐 그게 중도라고 하는데 그건 중도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는 이 표를 얻기 위해서 그때그때 말 바꾸기 거짓말하는 것이지 중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예스냐 노냐 답을 안고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얘기하는 그렇죠. 것이 중도가 아니거든요. 그건 회색이죠. 그리고 그 박지원 대표 예. 얘기가 여기 나와 있는데 예, 박지원 대표님. 그러니까 저는 박지원 대표께서 그때까지만 해도 며칠 전만 해도 이렇게 예. 순식간에 180도 태도를 바꿀 줄은 저는 몰랐어요. 예. 이렇게까지 예. 아무리 선거가 중요해도 네. 이 지켜야 할 도리가 있는 것인데 네.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 같은 분은 자기가 햇볕 정책의 전도사처럼 항상 자칭 그렇죠. 그렇게 네. 얘기하셨고 네. 정동영 의원 같은 분은 내가 이 개성공단을 만든 사람이라는 것을 네. 항상 자랑하셨던 분이 아닙니까? 네. 네. 근데 그분들이 다 지금 안철수 후보 한마디에 예. 아무 소리를 못하고 입장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런 정치인을 과연 유권자들이 어떻게 신뢰하겠는가 하는 거죠. 어째 그러고 제가 좀 더 놀란 것은 예. 사드 배치 문제는 그렇다 치는데 예예. 개성공단, 뭐 금강산 관광 예. 모든 것을 다 이 밀어놓을 수 있다, 보류할 수 있다. 저도 그게 깜짝 놀랐어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햇볕 정책도 포기할 수 있다 예. 이런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예. 근데 손석희 앵커가 그것을 따지니까 예, 계속 집중. 아, 햇볕 정책을 부인하는 게 아니고 예. 햇볕 정책은 그 당시에 미국과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했던 것이 햇볕 정책인데 지금 미국이 강하게 나가려고 그러고 분위기가 험악하니까. 일단 지켜보자, 보류하자 이런 거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 94년에 예. 저희 아버지께서 정계를 은퇴하시고 그 아태재단 이사장 하실 때 예. 94년 그 핵위기, 1차 핵위기가 나서 미국이 폭격을 한다, 전쟁 날지도 예. 모른다 예. 막 썰이 굉장히 있었어요. 예, 라면 예. 집에 사재기 하고 피난 준비하고 예. 그러니까 미국에 가셔가지고 미국 언론과 정부를 설득해서 카터 당시 카터 전 대통령이 예. 특사로 평양을 가셔가지고 예. 김일성 주석을 만나서 위기를 그렇게 평화적으로 풀어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한마디로 위기 상황에 왔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평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예. 강하게 나가려는 미국을 예. 말려서 예. 이, 그 미국이야 전쟁이 나더라도 자기네가 직접 피해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남의 나라 땅에서 전쟁하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 햇볕정책인데 예, 그렇죠. 미국 하자는 대로 그냥 좀 지켜봅시다. 이게 햇볕정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냉전시대 외교정책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당 차원에서 이런 거를 강하게 싸우지 않으세요? 지금 민주당은? 글쎄요. 저는 그런 게 제일 답답해요. 어떻게 보면 호남의 어떤 그 김대중 대통령이라는 상징적인 어떻게 보면 민주화의 박정희 독재 정권과 목숨을 내놓고 싸웠고 어떻게 보면 호남에서만큼은 진짜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거를 비판하면 사실상 큰 반감이 있는데 왜 당 어떻게 보면 다 이게 햇볕 정책, 개성공단 이거 어떻게 보면 민주 정권은 다 부정하는 거거든요. 네. 김홍걸 위원장님 개인적으로 아버님의 정책을 이런 식으로 하고 어떻게 비서실장까지 했던 박지원 지금 대표가 이런 식으로 하고 좀 배신감도 느끼고 참 그런 기분도 참 묘하시겠어요. 개인적으로 잘 아시죠? 뭐 개인적으로 사실 잘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죠. 누구를요? 박지원 위원장. 그분은 제가 24, 25살 됐을 때 네. 우리 쪽에 오신 분인데.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좀 성장 과정에서 그 김대중 대통령과 같이 정치를 할 때는 좀 뵌 적은 없으세요? 네. 저는 뭐 잘 아시지만 정치에 별로 예,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개인적으로 뭐 자주 볼 일은 없었고요. 예. 사실 뭐 그분이 2008년에 예. 국회의원에 당선돼서 다시 정계에 들어가신 후로는 예. 뭐 같이 앉아서 이렇게 차 한 잔 마실 기회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좀 걱정되는 게 이번에는 저번에 4.13 총선 때는 안철수 후보나 국민의당에서 그 어머님이신 이후 어머님 건강은 어떠십니까? 이후 여사님. 예, 아무래도 연세가 지금 뭐 예. 95세가 넘으셔서 예. 예, 기력이 좀 약하시기 때문에 예. 외출은 잘 못 하시고요. 예. 또 소통이라 이런 거는 괜찮으세요? 예, 그럭저럭. 예. 근데 사실 대선 후보들이 찾아오겠다고 해도 인사드리러 예, 좀 그런 게 있어요. 안 받으신 게 작년 초에 안철수 의원이 왔다 가서 예, 저도 그거를 좀 물어보려고 예, 거짓으로 지지 선언을 해주셨다고 예, 예.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때 하도 질리셔가지고 그 사실 다 예, 요즘은 계세요? 정치인들 찾아오는 거는 될 수 있으면 못 오게 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요즘 보니까 대선 앞두고 안 찾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4.13 안 찾아간 게 아니고 못 오게 하는 거구나. 못 오게 하셨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아드님이신 김홍걸 위원장님께서 문재인 후보님은 이렇게 좀 극적으로 가고 예방하고 그러면 좀 좋은 효과는 없을까요? 아유 그래도 정치적인 것 때문에 어머니가 싫어하시는 건 할 수는 없죠.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그 안철수 후보가 4.13 때 본인이 왜냐면 문재인 후보가 찾아오면 예. 그 다음에 또 안철수 후보, 뭐 홍준표 후보 다 온다 그러면 그거 다 말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누구는 그렇죠. 예, 만나주고 누구는 안 만나주고 하면 정치적인 것도 또 해석이 되니까 정치 개입은 전혀 안 하시겠다고 예, 공언하신 분이니까. 근데 이후 여사님께서 안철수 후보가 그 당시에 찾아와서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것까지 알고 계세요? 아시죠? 알고 계세요? 분노하셨어요? 좀 기가 막혀 하셨죠. 근데 내색은 안 하시지만 내색은 네. 그러니까 그날 보도가 난 날 아침에 제가 기사를 보고 놀라서 저는 보는 순간 거짓인 걸 알았죠. 왜냐하면 절대 정치적인 발언을 몇십 년 알고 지낸 뭐 권노갑 고문 같은 이런 예예. 분한테도 예예. 정치적으로 뭐 이래라 저래라 말씀을 안 하시는 분인데 친하지도 않은 안철수 의원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리고 저희도 네. 그렇고 그래서 예. 얼른 쫓아가서 예. 기사 난 걸 보여드렸더니 어머니가 예. 깜짝 놀라시면서 아유 맙소사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해명을 하도록 예예.
했죠. 저희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를 바라시는 분들은 진짜 김홍걸 위원장님이 차지하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힘이 상당해요. 왜냐면 이 호남에서 만약에 김홍걸 위원장님이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를 지지 안 했다 그러면 호남의 국민의당의 박지원이나 이런 대적해서 싸울 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진짜 정말 우리 시청자들을 가끔 보면요 되게 믿어요. 되게 믿어갖고 이런 많은 활동을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제가 오늘 위원장님 부른 게 그런 점이에요. 좀 아까 좀 제가 쓴소리도 한다는 게 좀 더 이제 이제 28일밖에 안 남았는데 김홍걸 위원장님 호남 한 번씩 다니면서 사실 인사드리고 이 한나로 어떻게 보면 호남이 뒤집어질 수도 있다는 사람들이 생각이 있거든요. 글쎄요,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죠. 근데 굉장히 기대를 하세요. 실질적으로 위원장님 스스로가 생각하는 김홍걸이와 많은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김홍걸의 위치가 굉장히 지금 생각보다 되게 기대를 많이 하신다. 글쎄요, 저는 뭐 정치적인 능력으로 보면은 박지원 대표의 비교도 안 되게 떨어지지만, 예. 그러니까 그분은 뭐 좀 전에 말한 대로 예. 뭐 이해는 잘 안 가지만 예. 자꾸 말을 바꾸시는데 예. 저는 절대 말 바꾸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없는 얘기, 예. 그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마음에 없는 소리 못 합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 김홍걸 위원장님. 그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라면 말 돌려서 못해요. 잘 뭐 있으면 바로 쏘세요. 바로 쏘고 뭐 근데 박지원 어떻게 보면 대표를 많이 비난한 어떤 그 언론에서 나온 말 같은 거나 이런 걸 보면 바로바로 대응을 해주셨는데 박지원 후보 박지원 대표가 김홍걸 위원장님 비판을 좀 기사나 그런 거 본 적 있으세요? 뭐 그분이 정치적으로 저보다 훨씬 이 체급이 높은 분인데 네. 저하고 싸워봐야 득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아무리 김홍걸 위원장님 보기에도 그냥 모르는 척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글쎄요. 제가 그 볼 때는 마음속은 제가 다 알 수 없죠. 제가 볼 때는 이게 4월 6일자였어요. 근데 이제 4월 7일로 넘어가면 제가 읽어드릴까요? 뭐 제가 돼요? 네, 네. 네. 4월 7일 페이스북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원래 언론 지형은 우파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안철수 후보 쪽으로 보수 언론이 기울어지는 해괴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유당 측에서 최근 언론 불공정 보도는 알 권리와 무관하게 여론형성 개입 행위를 하고 있다는 말이 나올 지경이니 정말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박지원 대표가 홍준표 찍으면 문재인이 된다고 하는 말은 과거 정주영 찍으면 김대중 된다, 이인재 찍으면 김대중 된다라고 붙이기 등 수구 기득권 세력이 선동과 같은 맥락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를 야권의 후보, 개혁적인 후보로 보고 지지하셨던 분들은 왜 수구 기득권 세력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자유당 등과 바른당의 후보를 버리고 안철수 후보를 띄워주는 것인지 과연 친이 친박 세력과 연대를 해서 MB 보호와 박근혜 부활을 돕게 되는 것이 옳은 일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안철수 후보가 보여준 불분명한 정체성을 감안하면 신뢰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요 트윗은 어떤 배경으로 쓰신 거예요? 그 과거 뭐 잘 아시지만 요즘 언론에서 네. 안철수 후보를 띄워주지 않습니까? 네, 그 무지하게 띄우죠. 네. 국민의당 당원이 18만이라고 했는데 네. 경선에 투표하러 나온 사람들 당원 아니고 주민등록증만 갖고 가면 네, 단 찍을 수 있는 네. 이 사람들이 다 왔는데 18만이 왔어요. 그게 무슨 흥행 대박입니까? 게다가 광주, 전남, 전북, 경선 쪽은 네. 이제 동원 의혹까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밝혀지고 네. 있어요. 네. 그 동원해서 그 정도인데 네. 그것을 흥행 대박이라고 막 언론에서 띄워주고 네. 네. 그것이 보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불리한 민주당이 불리한 기사가 훨씬 더 많이 났다는 것 예. 이런 것을 볼 때 예. 이제 언론이 그러니까 그걸 불평해서 뭘 얻자는 게 아니고 예. 이런 상황이니까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된다 그 뜻으로 쓴 것이고 이제 박지원 대표께서 홍준표 찍으면 문재인 된다 이것은 예. 예. 과거의 조선일보 보수 언론이 네. 이제 정주영 찍으면 김대중이 된다, 이인재 찍으면 김대중이 된다 하면서
그러니까 그 당시 수구 보수 세력이 항상 노리는 것이 이 호남과 저희 아버지를 고립시키려는 다른 세력들이 합쳐서 그쪽만 막으면 된다는 식으로 했던 김대중 죽이기 그것을 그대로 따라한 것이 아닌가. 근데 딴 분도 아니고 저희 아버지의 측근을 자처하는 분이 어떻게 그런 수법을 따라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께서 김정남 암살과 관련해서 이 일반 언론의 해석과 조금 다른 해석을 하시면서 하신 적이 있어요. 또 한국에서도 옛날에 박정희 정권 이런 군사 정권 때는 그런 정치적인 암살이 있었다. 암살 그, 시도. 그 김대중 대통령 중에 그렇죠. 그런 걸 얘기를 했는데 언론이 왜곡해갖고 왜곡해서 보도하는 뭐 별것도 김정남 암살이 별것도 아닌데 왜 비판하느냐는 식으로 말했다고 왜곡해서 마치 북한을 두둔하는 말을 했다는 투로 했는데 이 국민의당 측에서도 그것에 동조를 해가지고 정세현 전 장관을 비난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보고 굉장히 강하게 그 정도 비판한 적이 있는데 한마디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저희 아버지께서 그런 호남 고립 전략 또 색깔론 이런 것 때문에 피해를 보았는데 그 전략을 김대중 정신을 계승한다는 사람들이 쓰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그래서 제가 작년 초부터 계속 한 말이 있습니다. 평소 행동은 원균처럼 하면서 필요할 때만 이순신 장군 본받겠다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람 말을 누가 믿겠느냐. 제가 괜히 한 말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당에 있기 때문에 한 말이에요. 제가 보면 이런 박지원 원내대표나 어떻게 보면 안철수 후보 의도적인 발언. 근데 이분들이 결국은 영남의 표를 받기 위해서 뭐 우클릭을 하기 어쩔 수 없다고 쳐도 결국 이분들 나중에 제가 볼 때는 선거 막바지에 가면 평생을 일본 뭐 새누리당이나 민정당 찍었던 분들이 60대 이상의 유권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이 과연 제가 좀 분석을 해봤어요. 정치적인 분석을 했더니 그들이 노리는 건 결국 전략적 투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홍준표를 찍으면 안철수가 된다는 것은 전략적 투표예요. 이거는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한번 시험을 해봤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연세가 맨날 고스톱을 모여서 치시는 화톡방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연세가 80인데 막내가 60살인데 여기 전략적 그분이 마침 그 새누리당 지지자분이세요. 이번에 누구 찍을 거냐 그랬더니 아 자기는 평생 새누리당 아니면 아직 안 찍는다는 분이었어요. 그래갖고 근데 이번에 새누리당 후보가 없지 않냐 별로 홍준표나 이런 사람은 모른다 자기는 뭐 1번지 아니면 뭐 찍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근데 사람들이 1번 찍으면 안철수 뭐 문재인이 된다. 그러니까 문재인을 싫어하세요. 또. 문재인을 싫어하다 보니까 그러면 문재인이 되는 건 어떻게 생각할까? 아 문재인은 뭐 그냥 빨갱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1번은 요번에 될 가능성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1번 말고 그러면 안철수를 찍어라 그랬더니 똑같은 놈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안철수 후보가 착각하고 있는 게 나이 드신 어른들은요 전략적 투표라는 개념이 없더라고. 그냥 자기가 평생 지지했던 정당이 되든 안 되든 그분들을 찍는 거지 문재인 막으려고 3번을 안철수를 찍는 이런 전략적 투표에 대해서 모르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그 우스갯소리지만 아직도 기호 1번이 여당인 것도 착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있어요. 근데 이번에 문재인 후보가 1번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젊은 사람이 연세 드신 분한테 저희 이거 이번에 1번 찍을게요 하니까 그분이 어 네가 이제 정신을 차렸구나. 아니 진짜 이게 저는 선거 그리고 이게 이 안철수 후보나 박지원 후보가 사실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잖아요.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다.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면요 3번 넘어가잖아요. 내가 실험을 해봤어요. 3번 넘어가면 몰라요. 그렇죠. 진짜 깜짝 놀란 게 3번 넘어가면 몰라요.
4번이 뭐 진, 옛날에 뭐 진보당 뭐 정당 투표는 진보당 하세요 뭐 이런 적이 있어요.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몰라요. 투표할 때마다 저희 부모님 몇 번 찍어야 되냐고 늘 물어봐갖고 저는 사실 그 저희 지역구에서는 민주 새누리에게 안 주기 위해서 민주당을 찍으라 그랬고 좀 또 개인적으로는 좀 진보당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정의당을 찍으라고 했는데 결국 오셔갖고 하시는 말이 그걸 모르시더라고요. 모르겠다 그냥 2번 찍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네. 뭐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호남의 유권자들 네. 국민의당을 야당으로 보고 찍으시는 분들이나 전략적으로 아, 국민의당이 우경화 했으니까 찍어줘도 되겠구나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예. 이제 한마디로 속된 말로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 지금 아까 얘기한 그런 점도 있고 예. 플러스 40석밖에 안 되는 정당인데 그 지역 조직이 집권하면 어느 당과 손잡고 어느 성향의 유권자 취향에 맞춰서 정책을 펼치겠다는 말을 안 하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갈지 과연 어떻게 믿습니까? 네. 그걸 진짜 말씀 잘하신 게요. 제가 정치 분석을 뭐 못 보신 분들은 있겠지만 제가 정치 분석을 할 때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을 하면 국민의당과 연대를 해서 민주정부를 꾸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국민의당은 얘기를 안 해요. 그럼 국민의당이 금방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자수적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민주당과 안 한다 그러면 바른정당과 결국은 자유당과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은 뭐 대선 토론이나 어떤 이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와 부딪혔을 때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안철수 후보에게 집권 후에 40석밖에 했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뭐 탕평적으로 민주당과도 뭐 연대를 한다 그러면 결국 대구에나 영남에서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박근혜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안철수를 찍으면 결국 민주당과 공동정부가 되면 내 손으로 찍은 게 민주당이 정권 잡았는데 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민주당과는 절대 손을 안 잡는다 그러면 호남에서 안철수를 밀어들이 새누리당이 이중대가 되버렸는데 뭐 이런 프레임으로 얼마든지 정책성이 없으면 안철수는 사실 이 표가 떠돌이 표다 보니까 밀려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반기문에서 황교안으로 황교안에서 안철수로 안철수에서 지금 안희정에서 안철수로 왔는데 제가 사실 지금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이게 안철수의 표가 어떻게 보면 모래성 같다고 느끼는 게 선거가 막판 되면요 자기 유권자들이 자기 본심을 드러내지 않다가 결국은 누군가를 선택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1번 아니면 2번인지 3번으로 안 간더라고. 그래갖고 요번에 어떤 그 우리 위원장님이 보실 때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이 얘기를 하죠? 40석이 나왔는데 위원장님 제가 방금 했던 그 정치 분석이나 이런 거 어떤 얼마든지 안철수 후보나 국민의당을 공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어디로 튈지 모른다 한마디로. 그리고 아까 그 말씀드렸던 거에 좀 덧붙여서 예.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은 예. 그러니까 이 원칙이 없고 예. 정체성이 불분명한 국민의당이 예. 절대 김대중 정신을 계승한 당이 될 수가 없다. 맞아요. 그러니까 김대중 정신이란 것은 예. 눈앞의 작은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고 대의를 쫓는 것이 김대중 정치인데 예.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정치인이 국민의당에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그리고 예. 또 이 안철수 후보의 태도 바꾸는 예. 말 바꾸기 예. 몇 달 사이에 이 자기의 입장을 예. 180도 돌리는 예.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과거의 냉전 시대에 예. 정말 말 한마디 잘못하면 친북한으로 몰려가지고 예. 사상이 불순한 자다 이렇게 예. 해가지고 예. 정계에서 추방당할 수도 있고 예. 그 막걸리 보안법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뭐 예, 막걸리 한잔 마시다가 아 이거 욕했다가 파출소 앞에 끌어 이런 세상 더러운 못 살겠다 이거 북한만도 못해 이런 말 한마디라도 했다가는 바로 예. 잡혀가는 예. 그런 시대에 살벌한 시대에 이 남북 평화 교류 예. 또 주변 4대국의 한반도 안전 보장 예. 뭐 평화 통일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내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남들은 감히 생각도 못하던 대담한 예.
그 정책을 내놓으신 건데 두려워하지 않고 표를 얻기 위해서 막 말을 바꾼다는 것은 예. 전혀 김대중식 정치와는 거리가 멀은 것이죠. 제가 지금 김홍걸 위원장님 말씀을 좀 듣다 보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김대중 대통령에게 바르게 정치를 배웠으면 이분들 요즘 왜 이런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왜 이럴까요? 글쎄 제가 보기에는 이제 모든 화의 근원은 욕심입니다. 네. 사람이 어느 정도 이루었으면 네. 거기서 만족하고 이제 후배에게 넘겨주고 예, 예. 자기는 뒤에서 이제 원로로서 조언이나 해주고 예, 예.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예. 이 욕심을 너무 부린 거죠. 아. 또 하나는 예. 사람이란 게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알아야 돼요. 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다. 예. 그 이상은 넘보지 않겠다. 그렇게 하면 절대 탈이 안 납니다. 근데 그 이상을 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디에서나 다 통하는 얘기예요. 박근혜 정권도 예. 그런 생각 때문에 망한 거예요. 예. 함량 미달인 사람이 대통령에 오르고 장관에 오르고 수석에 오르고 예. 또 욕심은 터무니없이 많이 부리고 진짜 말씀 너무 잘하세요. 예. 예.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 우병우 기각이 되면서 제가 정말 아쉬운 게 우병우가 이번에 구속영장이 기각됨으로써 전 제대로 된 깜빵 국무회의를 못하더라고. 민정수석이 있어야지 좀 국무회의가 모습이 좀 갖춰질 텐데 우병우가 지금 깜빵에 좀 못 들어가면서 그 민정수석이 없으니까 좀 완전 지금 박근혜 정권이 얼마나 썩었는지 박근혜 정권의 주요 인사는 전부 감옥에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아직 반도 만족이 안 됐습니다.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네. 많은 것이 더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우려 특검이 연장이 안 됐을 때 우려했던 대로 아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예, 박근혜 씨 구속만 해놓고 결국 그거로서 이 국민들에게 만족을 주고 예. 다 끝난 것처럼 그렇죠. 적폐청산이 다 된 것처럼 해놓고 예. 우병우 구속은 그러니까 우병우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를 했으면 구속이 나왔을 텐데 예. 구속영장 안 나온 것을 보면은 예. 우병우와는 공범이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하면 재살도 도려내야 되니까 예. 검찰이 그것을 안 한 거죠. 그리고는 고영태 씨를 예, 체포하면서 예. 그 보수 세력에게도 좀 먹을 것을 하나 던져주고 아... 예. 그쪽에서도 뭐 그쪽도 조금 만족시켜줘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서 뭐 더 이상 수사를 않겠다는 식으로 예.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우병우 기각을 보면서 저희 기자들끼리 우스갯소리를 일으켰어요. 이런 얘기, 이게 사실 뭐 찌라신지 저희가 이거 분명하게 얘기는 안 하는데 우병우가 나만 죽겠냐 그러면서 사실 현지 검찰과 좀 대립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우병우 라인에 현재 검찰에 한 10여 명이 존재를 하는데 우병우가 나만 죽진 않겠다라고 하면 사실 우병우가 들어가는 순간 나머지 검찰도 어떤 물귀신 작전을 좀 썼다 보니까 우병우 라인 아주 막강하게 10여 명이 뭐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소리도 뭐 들리긴 합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네, 얘기죠. 네, 네. 하여튼 뭐 거기까지는 저희가 뭐 확인을 뭐 방송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얘기를 좀 하는 거. 나머지 그 4월 7일 날 페이스북에 글을 3개를 올리셨는데 두 번째 그 미국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30년 전 대선 경선에 나갔을 때 영국 노동당 당수 닐 키녹의 연설 중 3개에서 4개의 문장을 이런 식으로 표절한 것이 드러나자 후보에서 사퇴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안 후보는 뭐라 해명할지 궁금합니다. 이게 얼마 전에 안 후보님이 그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고령 변성기를 좀 겪고 계세요. 변성기를 좀 겪고 계신데 그래서 후보 연설문을 그때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예. 정말 오바마 대통령 그 뭐 국민을 뭐 우리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 뭐 그 얘기를 비판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 사실 그대로 바뀌었어요. 쓴 거더라고요.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네, 조금씩 한국 사정에 맞게 네. 단어만 바꿨지. 맞아요. 근데 지금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얘기한 것은 예, 저거 요거는 모르든 사실이에요. 예, 진짜 사퇴를 했었어요. 그 영문으로 예, 예. 위키피디아 검색하면 그 얘기 나오는데요. 예, 예. 제가 그 당시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신문 기사를 보고 본 기억이 나요, 그 당시에. 아... 그러니까 바이든 부통령이 당시에 민주당 경선에 예. 이제 후보로 나섰는데 예. 그 당시에는 이제 젊은 아주 참신하고 잘 나가는 정치인이었죠. 예, 예. 근데 그 당시에 연설을 할 때 이제 이 저소득층이 고등교육 받을 기회가 좀 부족하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예. 왜 내가 뭐 우리 집안 그동안에 수천 예. 수만 명의 우리 집안 사람 중에 예. 최초로 대학에 간 사람일까? 또 저쪽에 앉아있는 와이프를 가리키면서 예. 우리 와이프도 자기 집안에서 처음으로 대학 간 사람이다. 예. 뭐 이런 말 했는데 예. 그게 그 당시 영국 노동당 당수가 했던 연설을 베낀 거였어요. 아~ 예. 그래서 그거 한마디 했다고 언론의 공격을 받아서 이 후보를 사퇴했던 거죠, 당시에. 저는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갔던 게 왜냐면 아니 요즘 인터넷 시대고 정말 정보화 시대인데 이런 거 카피하면 안 걸릴 거라고 생각했을까? 나 이거를 똑같이 단어만 바꾸면서 얘기하는 게 너무 웃겼어요, 저. 그러니까 저는 그 안철수 후보의 문제점이 예. 아까 그 촛불 집회 안 나갔다고 거짓말한 그것처럼 그걸 제가 증인할게요. 너무 뻔한 것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이분의 판단력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한마디로 그냥 그때 그때 자기 편한 대로 해도 다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예. 것이 아닌가. 예. 제가 볼 때는 우리 김원걸 위원장님 국민통합위원장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SNS 본부장이나 오히려 이 언론 대응 공보 쪽에 더 강하실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제가 하루 이틀 본 게 아니라요. 사실 제가 김원걸 위원장님 페북이나 트윗 같은 걸 사실 저한테 신호가 오잖아요. 딱 보면 거침없어요. 네.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정청래가 거침없다고 하는데요. 제가 사실 보면 더 거침없어요. 근데 뭐였더라? 그 문구가 뭐 있었는데 어떤 거였습니까? 그 트윗의 문구 이렇게 대문글이 뭐였더라고요. 깜짝 뭐 돌직구 아 예 거침없이 돌직구 아 예 그 대문 글자가 거침없이 돌직구였어요. 예. 근데 우리 오늘 이렇게 방청객들이 자리가 저기 좁아요. 좁아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재밌습니까? 네 괜찮아요? 예예 예, 저는 아 좀 이렇게 불편한 상황에서 방송 보시길래 시청자분들 우리 여기 앞에 한 일곱 여덟 분이 계시는데요. 제가 되게 죄송해요. 예. 그런 면에서는 약간 트럼프 대통령과 예. 안철수 후보가 유사점이 있는데요. 둘 다 사업가 아닙니까? 그렇죠. 재벌이죠. 이 예. 굉장히 그 안철수 후보는 사업할 때 예. 이 당연히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예. 사업해서 성공한 건데. 그렇죠. 마치 자선 사업이라도 한 것처럼 언론에서 굉장히 포장을 잘 해줬는데 예. 결국은 사업가거든요.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예. 근데 결국 사업가란 것은 이익을 위해서 예. 원칙이나 소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익을 위해서 이 사업적인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인드를 그대로 가져온다면 곤란한 거죠, 정치에. 제가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기분 나빠하실 것 같아요. 본인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대놓고 예. 대놓고 자기 예. 트럼프는 생각을 대놓고라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예. 이분은 지금 진보와 보수에 끼어갖고 반보인가? 진보도 아니고 반보인가? 그래서 하여튼 이런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서 최근에 또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가 1대1 맞짱 끝장 토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주장하는데 제가 보면 문재인 후보는 변호사예요. 출신이 말 못하는 변호사 별로 없거든요. 어떻게 말 잘하는 사람 사회에서 보면 사회생활 할 때 보면 야 저건 간판 없는 변호사라고 하거든요. 말 잘하는 사람들을
제가 보면 안철수 후보가 어디 토론에서 나가보면 그랬습니다. 뭐 이러다가 요즘 뭐 와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어떤 토론을 잘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김홍걸 위원장님 보실 때 어차피 이번에 선거관위에서 주최하는 스탠딩 토론이 있더라고요, 두 번. 네. 네. 제가 23일과 5월 2일인가 두 번이 잡혀있고 중간에 1대1 토론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토론 만약에 1대1로 만약에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토론을 하신다 그러면 옆에서 보는 관점에서 문재인 후보님의 어떤 토론의 약점, 솔직하게 약점, 안철수의 어떤 거를 파고들어라 뭐 이런 거 우리 시청자들 변호사의 기질이 강하신 것이 예. 강점인 동시에 약점도 좀 된다고 보거든요. 아 강점인 왜냐하면 동시에 이 강하게 잘라버려야 될 부분에서 너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려고 하는 점이 좀 있어요. 방송 듣고 예. 네. 근데 안철수 후보가 양자 토론 주장한 거는 예. 저는 뭐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것이 예, 왜 그러세요? 아니 다른 후보들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권리로 다른 후보들을 다 제껴놓고 예. 나하고만 하자 아.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안철수 문재인 양자 토론을 해준다면 예. 안철수 홍준표 양자 토론도 해야 되고 그렇죠. 안철수 유승민 양자 토론도 해야 되는 그렇죠. 거 아닌가요? 아 맞죠. 이게 형평성이 없네요. 예. 오 그러네. 지금 지지도가 조금 높다고 그래서 그렇죠. 그 지지도가 영원히 계속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막판에 한 방에 훅훅 갈 수도 있고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둘만 해줄. 그럼 그게 선거법 위반 같아요. 왜 둘만 해야 돼? 그렇죠. 왜 근데 후보가 다섯 명인데 둘만 해야 돼? 뭐 재미뽑기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양자토론 하고 싶으면 홍준표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하나 잡아놓고 하면 되잖아. 예, 그런 게 있었군요. 그 다음에 그 끝장 토론 문제였고 예, 저희 방송 콘테가 제 마음대로 진행하고 있어요. 4월 8일 날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안철수 후보의 어떤 지지율이 모래성인지 콘크리트인지는 뭐 이번부터 검증의 칼날을 보이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안철수 후보나 국민의당은 대부분 네거티브의 어떤 반사이익을 올려서 어떻게 보면 문재인 싫은 사람 다 모여라 지금 이 전략을 쓰고 있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좀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거는 4월 8일 날 어떤 페이스북에 올리셨던 요 모래성인지 콘크리트인지 이제부터 검증이 될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좀 올리신 거죠? 그러니까 아 당연히 선거전이 본격화되면 이제 검증이 서로 강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그쪽은 선거전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네, 문모종이었죠. 예, 입만 열면 딴 얘기는 안 하고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는 것만 했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와서 자기네를 검증하려고 들면 예. 네거티브 한다고 예.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예. 뭐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분위기를 먼저 잡은 것은 국민의당 측이니까 예. 이제 와서 이 불평하지 말라 이거죠. 또 언론에 대해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예. 언론이 말로는 정책 대결 안 한다고 정치권을 비판하면서 정책에 대한 거는 제대로 분석해서 평가하는 네. 기사 안 내거든요. 방송 없어요. 좋은 정책 내놔도 보도도 제대로 안 합니다. 재미 없으니까. 예, 근데 폭로전 같은 거는 근거 없는 거 해도 보도 잘 해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치인이 언론에서 안 다루는 거 열심히 하려고 들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4월 10일, 그 다음에 12일, 오늘자 요거에서 또 뭐 말씀하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우리 위원장님? 페이스북에 올리신 예. 것 중에서 제가 소개할 만한 거 있나요? 아니면 오늘 아까 뭐 얘기한 거 뭐, 같은데 예, 예, 뭐 이제 계속 안철수 후보 측이 이제 나하고는 상관없다 예. 개인적 일탈이다 예. 사실로 확인되면 예. 단호히 처벌하겠다.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유체이탈 화법
아, 지금 혹시 감옥에 계신 분이랑 예,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자신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면 답을 피하고 예. 예. 자기의 잘못 때문에 생긴 일인데도 예. 저 이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예. 엄벌에 처하겠다 예. 막 이러고 흥분하는 게 상당히 비슷한 것 같아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 김무성 대표도 전에 많이 보셨잖아요. 예. 곤란한 질문하면 예.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아 고마해라. 그래. 예. 기자들이 질문해도 고마해라 그래요. 막 화내요. 네, 좀 그 DNA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저희 방송은 방송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전혀 실수하지 않습니다. 네. 제 마음대로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오늘 트윗. 100% 재벌 위주의 박근혜 정책을 답습하겠다는 것이죠.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분들도 반대하시는 것을 보면 친기업 정책이라고도 하기 어렵습니다. 집권에도 40석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통과시킬지 궁금하실 텐데 자유한국당, 바른정당과 연대하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이게 규제 프리존 통과법 법 통과시키자 안철수 후보님 이거 얘기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규제 프리존이라는 게 네, 구체적으로 시청자분들에게 좀 박근혜 정권에서 예. 이 대기업 재벌의 이 사업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예. 그 마련했던 법인데 예. 야당의 반대로 통과는 못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거를 갑자기 안철수 후보가 예. 하겠다 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거는 재벌 대기업만 좋지 예. 중소기업에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러니까 대기업이 정말 마음대로 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예. 그런 법인데 예. 그것을 받겠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예. 과연 이분이 공정한 경쟁 예. 또는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 말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이 있고 예. 이거를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면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 동의는 얻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뭐든지 지금 여서야다가 되니까. 근데 40석인 정당이 그럼 누구하고 손잡고 하겠다는 것인지 그러게요. 누구랑 손잡을까요? 그걸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고선 하겠다고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절대로 얘기 안 해요. 절대로 자유한국당과 손잡겠다고는 말 안 하죠. 말 못 하죠. 민주당과 손잡겠다는 얘기도 안 해요. 둘 중에 하나는 버려야 되니까. 결국은 이렇게 애매모호한 정체성이 없으면 후반에 제가 보면 오히려 선거 막바지로 가면 홍준표가 지금 전략을 잘 쓰더라고요. 문재인 대표와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를 그냥 둘 다 좌파로 모는 거거든요. 그냥 홍준표 입장에서는 그냥 이념 대결로 가면. 기본 15% 선거비는 나오거든. 15% 이상 오면 돈 쓴 거 다 나오니까 홍준표 입장에서는 그냥 몰아버리면 되거든. 제가 볼 때는 그럼 홍준표는 잃을 게 없거든. 선거비 다 나오지 지지도 올라가지 그럼 정권 바뀌어도 저희가 정치 분석을 하면 홍준표는 잃을 게 하나도 없거든. 그래서 홍준표는 그냥 문재인을 그냥 좌파 그다음에 안철수를 좌파 이중대 국민의당에 민주당 이중대로 보는 순간 홍준표는 잃을 게 없기 때문에 지금 결국은 영남의 표도 선거 막바지 되면 직결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혼자 얘기한 것 같아서 글쎄 그 홍준표 후보의 전략은 예. 사실 그것 외에는 없어요. 없지 않을까 예. 지금 아까 뭐 방송을 보니까 예. 들어보니까 예. 대학 입시 개선에 대해서 안을 달라고 각 후보에게 얘기했더니 홍준표 후보는 준비 안 됐다고 나중에 주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대학 입시. 그러니까 그 2심 무죄 받으면서 예. 갑자기 결정해서 출마한 것이기 때문에 예.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정책이니 이런 거 가지고 승부할 수 없고 그냥 일종의 우익 파퓰리즘이라고 해야 되나요? 색깔론이라고 해야 될지 뭐 그런 걸로 이 기본표는 해야 되니까 자기네 골수 지지층만 결집시켜보자 예. 확장성 이런 것까지는 생각도 못한다 뭐 이런 거죠. 제가 볼 때 이분은요 그냥 어떻게 보면 박근혜 탄핵이 이분 홍준표라는 사람한테 기회가 된 거죠. 사실 이번에 대선 후보 나와서
지지층에게 홍준표 이름 알리고 떨어져도 그냥 선거비 받고 15% 10% 얻은 다음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다시 경남, 그래서 경남도지사 공석으로 해놓은 거거든. 다시 경남도지사 또 한 번 하는 거거든. 뭐 저것일 수도 있습니다. 경남에 5년 내려가 있어서 그렇죠. 사실 좀 심심했을 수도 있어요. 중앙정치에선 멀어지니까. 잊혀지네. 그래서 친박 몰락을 계기로 그러니까 저 자유한국당을 다시 자기가 접수하겠다. 그렇지. 해서 당권을 쥐어보겠다.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 때 공천권 행사할 수 있고. 그렇지. 그러면 자기 세력도 더 키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몰락했던 자기 당이 어떻게든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있겠죠. 그 제가 봐도 이번에 홍준표는 잃을 게 없는 선거예요. 당선 안 돼도 본인한테 잃을 거 없고. 어떻게 보면 가장 이번에 유승민 후보가 정치적으로 좀 타격을 입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유승민 후보가 오히려 홍준표 두 명에서 비교를 하면 보수를 만약에 응원하는 사람들은 유승민이 더 낫다고 생각하지만 홍준표가 더 지지율이 나오는 걸 보면 아직도 저쪽에서는 유승민이 박근혜 배신자 뭐 이런 프레임에 쌓여 있어갖고 저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입으로만 외연확장 이런 쪽으로 나갈 게 아니라 오히려 이 홍준표와 유승민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어? 이분들은 일이 지금 할 수 없는 것들을 오히려 이 사람들 어차피 대통령 안 된다 그러나 혼 영남을 위해서 우리가 전국 정당 아니냐 안철수는 호남의 정당이다 지금 민주당에 나서서 지금 이제는 어? 지역 차별 없이 오히려 영남의 지역 발전하면 우리가 더 가능성이 이거를 좀 어필을 해줬으면 하는 제가 좀 바람이 있어요. 글쎄요, 그 간단치는 않습니다. 이번 선거가 워낙 전례가 없는 네. 그 우파 정당들이 몰락한 상황에서 네. 치러지는 그런 선거라 이 구도가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 표를 얻기 위해서 이 전략을 내세우다 보면은 다른 곳에서 역효과가 날 수도 있고 맞아, 한 것이라 예, 상당히 이 미묘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어떻게 보면 정권교체를 바라는 많은 시민들이요 행복한 고민을 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박근혜가 탄핵이 안 되고 새누리당이 국권이 있었다고 하면 정말 단 한 번도 이 야권 지지에서는 후보 단일화를 안 하면 이길 수 없는 만약에 김무성이가 정상적으로 대선 후보에 나왔다고 생각하면 또 문재인 안철수는 단일화를 갖고 싸울 수밖에 없고 김무성이가 박근혜가 탄핵이 안 될 경우에는 적어도 기본적으로 영남에서 30% 40%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더 답답했을 것 같아요. 또 양보를 하니 안 하니 싸울 테고 3자대결로 이길 가능성이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보수의 몰락이 어떻게 보면 안철수와 이제 문재인 구도로 좁혀지는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절망하기보다는 희망적으로 민주당으로 정권교체를 바라는 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저는 선거 막바지에 가서 더욱더 유권자들의 힘을 모을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좀 생각하고요.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협상을 안 하게 된 것은 정말 천만다행이죠. 그렇죠. 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그렇죠. 저는 진짜 그거를 생각만 해도 지난번엔 제가 양보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러면 정말 또 저는 대선이 한 달도 이제 어떻게 보면 28일 남은 시점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쪽에서 처음에 문모닝 하면서 문재인 후보 측의 어떤 자녀분과 어떤 그 전 비서실장 시절을 어떤 네거티브로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분들이 아직도 시간은 좀 많아요. 우리 위원장님 촉으로 어떤 최후의 바닥에 카드가 남았을까? 위원장님 촉이 좋더라고요. 제가 위원장님 생각하면 네, 어떤 식으로 이분들이 이것들이라 그럴 뻔했네.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막판에 예, 나올 전략. 좀, 늘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요번에는 뭘로 하고. 그래서 좀, 네거티브도 보면, 자세히 보면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누구를 이렇게 갖고 한번 던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 생각 이 선거 전략인데, 예. 저쪽에서?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죠. 아, 대충 생각하시게, 우리 시청자들한테. 예. 글쎄요, 근데, 네거티브 할 것이. 예. 문재인 후보 경우는 이미 한번 검증을 받으셨죠. 예,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예.
새로운 게 나올 수는 없거든요. 예. 그것은 간단치 않을 것 같고. 그럼 막판에 네거티브가 아니라 그래도 네. 뭔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게 뭘까? 그 보수층 공략을 위한 뭐 어떤 전략은 나올 수 있겠죠. 그렇다고 박지원 대표가 있는 호남에서 문재인 대표를 전부 자발로 모을 수도 없고. 제가 왜 이런 걸 질문하는지 좀 무리수를 둘 가능성은 있죠.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연대 가능성을 물어본 거예요. 연대 가능성. 어떤 연대? 그러니까 안철수나 국민의당 측에서 어떤 네거티브 전략을 이제 안 통하는 시기가 올 거라고 봐요. 제 정치부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결국 막판에 여론조사가 이제 한 2주 전부터는 공표가 금지되죠.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돌려봤을 때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의 지지율이 거품이 있다 아니면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 바른정당과 아니면 어떤 연대가 모종에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걸 한번 여쭤봅니다. 근데 너무 늦게 연대를 하면 예. 그 효과가 없거든요.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유승민, 홍준표 두 분 다 예.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착각을 해서 예.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 대선 후의 정치적 입지까지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자기가 이 투표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예. 쉽게 안철수 후보를 믿고 그쪽에다가 이 후보를 양보해준다 이거는 어려운 일이죠. 그럼 우리 김원걸 위원장님 오시길래 이번 대선은 4자 구도입니까? 5자 구도입니까?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까지 합쳐서 예. 5자 구도로 저는 간다고 보고 그대로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문재인, 안철수 이쪽으로 쭉 간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국민의당이 28일 어떻게 지금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 박지원 후보나 손학규가 선대위원장으로 올라오는 거 보면서 김종인이라는 또 어떻게 보면 자기들끼리 뒤 그들만의 리그가 있어요. 홍석현 씨랑 뭐 정우찬 씨랑 모르더라고 부모님들은 누군지. 근데 이분들이 또 제3지대라고 하면서 사실 정권 이후를 내다보는 연대나 개헌을 통해서 뭔가를 꾸미고 있어요. 결국은 막판까지 가다가 문재인으로 안 되면 다 오해라 뭔가 저는 분명히 뭔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네, 그거를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이 예. 이 문재인 후보가 되는 것이 예. 홍준표 후보 입장으로 봤을 때 자유한국당 입장으로 봤을 때 뭐 자기가 죄진 게 있어서 예. 이거 정권 박히면 큰일 난다 예. 이런 생각을 한다면은 예. 모르지만 예. 일단 정권이 바뀌는 것은 예. 자기네가 지는 것은 이미 정해진 사실이라고 예. 받아들인다면 예. 오히려 확실하게 대립각을 세울 수 있는 그렇지. 정당이 여당 되는 것이 그렇죠. 자기들한테 유리할 수도 있다. 그렇죠. 걔네들한테 계속 보수를 합치면 되는데 예. 문재인 후보가 정권을 잡으면 가장 난처한 게 국민의당이에요.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제가 솔직히 예상을 하면 문재인 후보님이 정권을 잡게 되면 국민의당은 그냥 통합 아니면 없어질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호남 의원들은 특히 입장이 곤란해지죠. 근데 요즘 오늘도 변재일 의원이 뭐 탈당 4선의 충청 청주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변재일 의원이 지금 뭐 탈당 소리가 나고 얼마 전에는 이현주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도 했던 이현주 의원이 이렇게 탈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현재 박영선 의원도 뭐 탈당을 심히 고민한다 이런 얘기도 들으려고 있는데 지금 우리 김원걸 위원장님이 보실 때 지금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어떤 탈당 분위기나 어떤 그런 건 어떠세요? 뭐 그렇게 탈당 사태가 날 거라고 보지 않고요. 예. 탈당해서 국민의당으로 누가 간다 하더라도 그게 대세가 국민의당으로 기울었다 할 수 없는 것이 2002년 선거 때 예. 그 당시에 우리가 여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노무현 후보가 마음에 안 든다. 노무현 예. 후보 가지고는 못 이긴다 하면서 후단요? 예 탈당해서 간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뭐 김민석 씨는 정몽준 후보에게 갔고 그 당시 예. 현역 의원은 아니었지만 예. 김민석 씨는 예. 예. 어떻게 보면 예. 정몽준은 지지했고 꽤
그러니까 상당수의 의원이 탈당해서 예. 그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에게 가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근데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대세가 어느 쪽으로 기울었다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언론은 장난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또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요즘 뭐 이원 집정 무제니 내각제니 예. 결국 두 개가 비슷한 거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내각제 형태의 정치가 예. 우리나라에는 맞지가 않는다 하는 것을 확연히 보여주는 것이 내각제란 건 정당 정치가 아주 확고하게 틀을 잡아서 이 좀 정치적으로 영국의, 예, 영국 좀, 예를 들어서 영국을 본다고 쳤을 때 예. 노동당 하던 사람이 갑자기 때려치우고 보수당으로 가지 못하거든요. 예.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정치를 그만둘 생각이 그렇죠. 아니면 예. 색깔을 바꾼 거죠. 예. 예. 근데 우리나라는 수시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거든요. 예. 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 정당 정치가 그렇게 불안한 나라에서는 그렇죠. 내각제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오히려 더 최악 같아요. 서로 예. 상대 의원 빼가기 위해서 이것저것 이 당근을 제시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싸움이 나고 정치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는데 그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몸값이 정해지고 맞아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내각제를 과연 할 수 있겠는가 의심스럽다는 거죠. 네. 그러면 결국 오늘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 그리고 뭐 각 대선 후보들이 오늘 국회에서 개헌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입장을 얘기했는데 결국은 지금 안철수 지금은 박지원이 뭐 상황된다 이런 말도 있고 뭐 결국은 박지원 후보가 노리는 개헌 논제잖아요. 어떻게 보면 희한한 게 안철수는 이원 집정제에 반대예요. 근데 박지원은 개헌 논제예요. 저는 정권을 잡아도 이 두 명이 화합하지 못할 것 같아요. 뭐 저는 또 생각이 다른 것이 예. 두 분 다 원칙과 소신의 정치인들은 아니기 때문에 예. 또 너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맞출 수 있다 이거죠. 예, 예. 이해관계를 예. 하나 양보하고 하나 바꿔하면서 그 뭐 예를 들어서 박지원 대표는 개헌 론자가 아니고 예. 권력 나눠먹기 론자죠. 그러니까는 얼마든지 나눠먹기만 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예. 뭐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할 뿐이 아니죠. 나한테 어떤 뭐 당대표랑 계속 주고 뭐 어떤 그 공천권 주면 예, 참. 그래서 개헌 아니면은 안 될 것처럼 떠드는 사람들 대부분이 예. 권력 나눠먹기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제 대부분이 자기들 대통령 임지도는 안 되니까 야 그럼 우리끼리 모여갖고 이원집정제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그게 말장난이거든요.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게 외치와 내치를 분리한다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정치에서는 외치가 뭐고 내치가 뭐고 이렇게 분간이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뭐 외교와 뭐 국방 뭐 안보 뭘 그 외치를 대통령에게 맡긴다. 안보에는 국방도 속하고 뭐 그 제가 볼 때는 말장난이라고 하지 있는데 하여튼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의 도발설이 연일 뭐 세게 나오면서 뭐 일본과 미국이 지금 뭐 사전에 뭐 어떤 조율을 했다 이런 말도 돌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대처하시는 게 나아요? 그냥 무조건 좀 우클릭을 하는 게 민주당에서는 선거공학적으로 좀 맞습니까? 아니면 이럴 때일수록 오늘 문재인 후보가 전쟁이 나면 내가 나가서 풀고 싸우겠다. 그건 잘하신 것 같아요, 보면. 예, 잘하신 것 같은데 우리 김홍걸 위원장님이 보실 때 어떻게 전략 어떤 전략으로 오히려 민주당이 더 일을 어떻게 보면 안 보이기가 이슈로 떠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우클릭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전혀 현명한 전략이 아니고요. 예,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보 위기 예, 상황일 위기. 때, 예, 위기일 때 내가 강경파다, 뭐 국방에 대해서 뭐 철저하다 이런 것을 보여줘서 예.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이 후보나 정당은 예.
보수 정당 그쪽에서는 그렇게 하면 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이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은 이 중도 진보 성향의 이 정치인들을 그렇게 신뢰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런 걸 해봐야 예. 오히려 이 골수 야당 지지자들만 실망시킬 뿐이지 예. 실제로 보수층 표는 거의 가져오질 못한다는 거죠.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현명한 전략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김홍걸 좀 논리를 좀 바꿀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예. 근본적으로 입장을 바꾼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김홍걸 회장 좀 정치 감각을 제가 좀 볼게요. 요즘 김무성이가 안 보여요. 아니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게 가장 궁금한 게 뭐냐면요. 김무성 후보가 사실 후보 대통령 후보를 사퇴했지만 유승민 후보 지지율이 안 나오는 것은 김무성 후보의 책임이 커요. 왜냐면 김무성 후보가 사실 기본적인 지지율이 한때는 문재인 후보를 이긴 적이 있어요. 굉장히 콘크리트 조직력도 세요. 김무성이라는 사람이. 김무성이 안 보여요. 사실 완전 김무성 후보가 바른정당의 어떤 유승민 후보 많이 돌면 되는데 물밑에서 뭐 한다는 소리도 있고 왜 그렇게 안 보이실까요? 김무성 후보. 글쎄요. 예. 지금 뭐 그쪽은 관심이 없으시죠? 거기까지 예. 신경 쓸 겨를이 없어서 예. 저는 좀 다 정신 분석하다 보니까 요즘 김무성이 안 보이면 또 이상해요. 예. 물론 뭐 언론에서는 이 박지원 대표와 예. 사이가 좋으니까 박지원 후보를 만난다는 소리가 있어서 예. 뭔가 이 물밑으로 얘기가 갈 수도 있다 하겠는데 문제는 예. 이제 김무성 의원이 이제는 과거와 달리 집권 여당의 대표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의 정치적 입지가 예. 많이 축소돼 있고 예. 지금 부산 지역구에서도 다음번에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예. 이 마음은 뭐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시도해보고 싶고 이게 있겠지만 예. 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김무성 의원도 이성민 의원이 별로 될 가능성이 없잖아요. 열심히 뛰어줘봐야 지지율 좀 끌어올리면 결국 그 바른정당이 이제 정권 교체가 야당으로 어떻게 보면 넘어가는데 그 이후에를 오히려 더 생각하다 보니까 괜히 이성민 치우켜줘봐야 나중에 골치를 푸니까 적당히 지원 유세하는 것 같이 보이고 박지원 후보 대표 의원을 좀 만나고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것도 물밑 장외전도 치열해요 지금 사실. 그 오늘 그 시청자 의견 전화 두 통 받으셔야 돼도 괜찮겠어요. 예예. 예. 예. 예 오늘 여러분들 벌써 11시가 다 돼가는데 워낙 우리 김홍걸 위원장님이 말씀을 잘하시니까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예 제가 아까 그 전화로 어떤 질문이나 아니면 맨날 뭐 너무 좋아요 팬이에요 이런 얘기하지 말고. 질문 다음 질문해 주세요. 질문하라 그랬더니 혼자 강의하고 끊지 마시고 제가 항상 이 방송 진행하다 보면 질문하라 그러면 요즘 그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꼭, 아, 다 하시는 분이 왜 잘하셨어요? 그냥 질문으로 질문으로 네, 전화번호 010-2797-7660번으로 질문을 주세요. 네, 우리 매니저님 중에 우리 구현장님 한번 전화 주세요. 네. 질문 다음 질문해 주세요. 전화 주십시오. 예, 우리 구현장님이 아까 아니 구현장님이 질문하신다 그랬으니까 질문을 직접 전화를 주세요. 네, 전화 왔습니다. 저희 방송 시스템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디 사는 분? 안녕하세요. 예, 어디 사는 누구십니까? 아, 저는 매니저. 구현장이라고요. 어디 사세요? 네. 지역이랑 소개를 좀 해주세요. 아, 네. 뭐, 귀염딱기에 제가 조그만한 가게 하나하고 있고요. 뭐, 좀, 요즘까지는 어려웠기도 하고 해서. 말길, 아니, 지역이 어디냐고요. 말길을 못 알아듣으면. 아, 지역이 어디 사시는 분이시냐고. 아, 네. 신림동에 사는 구현장입니다. 아, 신림동이요?
네네. 김원걸 위원장님한테 어떤 질문 준비하셨어요? 홍보 위원님 계시니까 굉장히 떨려서 매일 말을 조금 더 좀 돌리고. 저는 사실 뭐 그렇게 정치 분야에서 많이 알지도 못하고 공부도 많이 못한 사람이에요. 예. 뭐 보통 일반 사람들로 봤죠. 그냥 먹고 살기 바빠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 나가서 밤에 퇴근하고 들어오면 그냥 피곤해서 쓰러지는 그런 일상을 대부분 살죠.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질문하세요. 네. 홍보 위원장님, 이런 국민들을 위해서 저는 딱히 저는 질문 드릴 게 없었는데 전화를 하려고 해서 이런 국민을 위해서 문재인님께서 정말 힘이 저희들에게 힘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살 수 있는 찬성한 세상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냥 그런 바람에서 전화를 드렸어요. 질문은 없습니다. 제가 그 정도의 신경이 있지를 않아요. 뭐죠? 아니 질문 아니 질문. 질문 빵 터졌다. 아, 질문 안 하고 여태까지 그러면 억울할 건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늘 김원걸 위원장님 모셔갖고 방송하는데 어떠셨어요? 제가 두 번째 방송 듣고 있어요. 예. 저번에는 너무 잘 떴는데 정말 저처럼 모르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렇게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귀가 간지러운데요. 귀를 예. 너무 시원하게 타내시는 느낌이랄까? 그런 완전히 타고 간지러운 그 부분을 딱 긁어주시는 그런 느낌. 그래서 너무 시원하고 그리고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그냥 와서 딱 닿아요. 그러니까 좀 말을 좀 잘 아까 대부분 채팅을 보니까 네. 쉽게 잘 설명해 주신다 그런 분들이 네.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가슴에 탁탁 와닿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질문해 달라 드니 너무 아부만하시니까 예, 딴 분들 전화 기다려야 되니까 끊을게요. 네. 예. 네네. 예.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예, 우리 다음 아무나 예, 질문 다음 질문해 주실 분. 뭐 호남 문제 아니면 국민통합위원회 문제. 예, 오늘 시간이 다 돼가고 있기 때문에 예, 없으시면 오늘 이따가 마무리 좀 드릴까요? 채팅창으로 받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 채팅창에서 예. 전화로 하시면 전화해서 부끄러우시니까 같은데. 방송 이제 진행하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김원걸 위원장님 제안대로 채팅창에서 올라오는 질문 즉석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욕하시는 분은 고소해요. 네. 네. 다음 총선 혹시 지금 그거 얘기할 때 아닌 것 같은데. 예. 네. 다음 총선 나올 안지사님 도움 요청했다는 기사는 오보인가요? 그걸 김홍걸 위원장님한테 지금. 지금 마음에 드시는 질문 있으면 스톱해 주세요. 네. 목포에서 박주영 박살날 생각이 참 질문 수준하고 남는 정서라는 것이 실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궐선거에 대선에 어떤 영향을 줄까? 맞아 오늘 보궐선거 예. 상주 졌대요. 상주야 어쩔 수 없는 곳이죠. 거기는 이 준비도 안 돼 있었고 다 졌어요? 전혀 하나만 누가 이겼어요? 하나만 됐잖아요. 그러면 아니 기존에 자유당이 다 먹었어요? 바른정당 아니면 자유다. 이런 현상이 그러면 이번 본선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까요? 즉석에서 분석해 볼까요? 아니 어차피 뭐 포천이나 괴산이나 예. 이 상주 예. 다 자유당이 앞서고 있던 곳이거든요. 거기가 세가 훨씬 강한 곳인데 예. 또 이 도시도 아니고 좀 아무래도 농촌 지역에 가깝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후보를 이 보궐선거기 때문에 예. 갑자기 거기에 이 후보를 예. 분위기가 좀 우리에게 유리해졌다 해서 예. 후보가 이 강력한 후보를 하루아침에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니까 예. 그 보궐선거는 항상
투표율이 좀 낮아서 네. 총선이나 대선에 비해서 우리가 불리한 곳 아닙니까? 네. 보궐선거는 언제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 대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제가 지금 결과를 다 보지 이 방송하느라고 네, 제가 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네, 저도 단정적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대충 들어서 예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새누리 그러니까 기존의 자유당과 바른정당이 승리했다는 가정하에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누구의 유불리를 어떻게 보시냐는 거예요. 우리 즉석에서 지금 현장에서 지금 들어오는 건 대부분 뭐 민주당이 항석되고 30군데에서 자유당과 바른정당이 이겼다. 그러면 과연 이게 본선에서 문재인과 안철수에게는 어떤 유불리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글쎄 대부분 이게 지역선거, 예, 예. 뭐 구, 시의원 뭐 이런 수준의 지역선거이기 때문에 예. 인물 조직 싸움이라고 할 수 있고 예, 예. 또 대부분이 농촌 지역의 선거 아닙니까? 예. 근데 표는 농촌에 많은 게 아니라 다 도시에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결국 큰 이게 이 결과를 가지고 예. 대선 결과를 저는 예측한다는 것은 무리이고요. 예. 그 제가 보기에는 대선은 예. 지금 저는 그러니까 물론 한 표라도 더 얻고 예. 조금이라도 표차를 더해서 가능하면 압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예. 예측을 하라면 네. 이 제가 계산해 보기에는 아무리 계산을 해도 문재인 후보가 네. 45%는 나온다고 보거든요. 다자구도로 가도. 예. 그러니까 지금도 40% 이상의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네. 사표 방지 심리 플러스 부동표의 네. 일부를 더하면 네. 못해도 45%는 나온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면 45%에다가 네.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예. 세 분이 아무리 못해도 15%는 나올 것 아닙니까?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못해도 15? 예. 이 세 분 들으면 화내실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건 최악을 가정한 거예요. 예. 그러면은 안철수 후보가 가져갈 수 있는 최대치는 40이란 얘기 아닙니까? 오 과학적이신데 결국 오. 그 계산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네 얻어봐야 예. 근데 홍준표는 자기는 15% 이상 얻는다 그러고 그러면은 뭐 안철수 후보는 더 크게 지는 거죠. 저는 솔직히 이번 금방 그런 얘기로 하면 저도 제가 좀 죽기 빠른데 저는 이번 자유당 승리가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는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사실 보수가 선거를 포기하려는 경향이 강했는데 이런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이김으로써 자기네들도 이번 보수의 직결을 하면 해볼 만하다. 왜 그러냐면 안철수와 문재인은 야당 아니냐 자기네들도 표가 지켜라고 한번 해볼 싸움이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홍준표 지지율이나 유승민 지지율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가능성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사표 그러니까 이 그쵸? 해봐야 안 된다 하는 그 심리를 좀 보수 쪽에서 이제 좀 깨면은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저기 뭐 부산에서 네. 안철수 문재인 두 표가 반반 정도라고 생각해 보시는데 네. 저는 부산에서는 분명히 압도적으로. 이긴다. 압도적일지는 몰라도 하여튼 분명히 이긴다. 네. 지난번에 한 38% 얻었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는 적어도 10%는 더 얻는다. 못해도. 네. 그럼 최종 문재인 후보의 45%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최소? 네. 큰 악재만 없고 없으면. 잘못을 큰 것은 잘못을 하지만 않는다면 저희끼리 기자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뭐냐면 문재인 후보가 여자 문제만 안 터지면 이긴다고요. 아 솔직히 왜냐면 진짜 그런 얘기 해요 우리끼리. 왜냐면 털어도 얼마나 털게 없으면 지금 이 지경으로 검증이 나오는데 저희끼리 얘기하는 게 뭐냐면 문재인 후보뿐만 아니라 안철수 후보뿐만 아니라 홍준표 후보뿐만 아니라 지금 완전 가장 역대 가장 더러운 선거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 검증의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냥 던지고 말아버리고 아니면 말고 지금 뭐 서로 검증이라는 받아치는 시간이라도 있어야 막 일주일 남겨놓고 뭐 갑자기
제 문재인 후보의 아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안철수 후보의 제3의 처가 나타날 수도 있고 진짜 이런 막 던지기식 선거가 저희는 예상을 해요 솔직히 그래갖고 그 방어할 가치도 없고 근데 오히려 막 던지다가 역풍 맞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네, 뭐 그거는 또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네, 말씀드리고 질문 김원골 위원장님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당선 후 호남을 위해 준비할 행보는 어떤 것이고 문재인 후보가 준비한 공약 중에 보완하거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공약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분은 질문이 좋은 게 아니라 예, 문장력이 좋아요. 예, 질문 이렇게 써주신 아주 친절하신 분이거든요. 이제 호남 문제는 뭐 저는 그 문재인 후보께서 예. 물론 당연히 호남을 중요시하고 예. 이 탕평 인사를 하면서 예. 이제 호남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실 것은 당연하다고 예. 저는 믿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 호남만이 아니고 예. 그 이 중앙에 집중된 예. 모든 것이 지금 서울 수도권에 집중된 것을 예. 어느 정도 지방에도 분산하면서 예. 그 지방 분권 그 문제까지 해결하는 그 방향으로 그러니까 개헌도 또 연결이 거기서 되겠죠. 그렇죠. 그런 방향으로 가시지 않을까. 그리고 뭐 그동안에 노무현 정권 때 이 서해안 개발 뭐 또 제2 프로젝트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었는데 네. 호남 지역 낙후된 곳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네. 근데 이명박 정권 들어서면서 모두 무산돼 버렸거든요. 네.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좀 배려를 하시지 않을까. 또 뭐 기업 도시 이런 것들도 지금 유명무실하게 된 것들이 많은데 예. 그런 부분을 살리는데 좀 노력을 하실 걸로 저는 봅니다. 그 위원장님 원래 집은 지금 거주는 서울에 사세요? 그렇죠, 당연히. 호남에도 어떤 거처가 있어요? 거처가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왔다 갔다 하죠. 예, 자주 방문을 하죠. 예, 대부분 제가 볼 때는 너무 자주 거의 고향이시죠. 뭐 출생을 거기서 하진 않았지만 뭐 인연이 깊은 것은 그렇지. 뭐 당연히 예. 다 아시는 일이고 예 정말 서울에서 제가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었는데 이 시청자들 그 글 읽다가 까먹었어요. 아, 요 질문 한번 좀. 문재인 후보가 좀 지금 당내에서도 지지자들 중에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굳이 당 깨고 나간 국민의당을 정권 잡은 다음에 아무리 여소야대라도 굳이 흡수할 필요가 있겠냐 이런 발언을 오히려 야권 지지층에게 강한 거부감을 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그 과정을 다 알거든. 어떻게 하고 자기들 어떤 공천권 사실 어떤 혁신은 안 받아들여 갖고 갔는데 어떻게 개인적으로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본들 예. 그러니까 남의 당을 흡수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무례한 발언이니까 해서는 예. 안 되고요. 예. 또 연대나 연정 이런 예, 연대나 것도 연정. 예. 상대가 있는 건데 우리 마음대로 한다고 한들 예, 예. 뭐 우리는 가급적이면 이 박근혜 부역 세력인 자유한국당 같은 그런 예, 쪽과 예. 연정을 할 생각은 없지만 그렇죠. 예. 이 국민의당과 하려고 해도 예. 지금은 뭐 그런 말 해봐야 뭐 오만하다 우리가 이긴다 근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나올 텐데 맞아요. 예. 네거티브 말하는 것이 의미가 없지 않을까 어떻게 이렇게 순간순간 이렇게 다 빠르세요 위원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 몇 개 얘기하고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할게요. 위원장님 아까 말씀 도중에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았었다. 정치 정확히 본인 스스로가 정치에 입문했다고 할 수 있는 게 몇 년도죠? 다시 한번 말씀드려. 김원걸 위원장님이 정치에 뭐 과거에는 별로 네. 관심이 없었다. 네. 정치에 입문한 지가 정확히 어느 1년
뭐 문재인 후보가 입당한 그때 문재인 대표 시절에 입당한 거를 정치 인문으로 보시면 될까요? 그렇죠. 그 전에는 뭐 정치에 대해서 정치를 하려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으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어떻게 보면 그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정치와 멀리 담이 쌌다가 문재인 후보 대표 시절에 들어오신 거죠. 근데 어떤 계기로 내가 꼭 이제는 정치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신 거예요? 급 궁금했어요. 그 말씀하신 아까 그 얘기 나왔던 안철수 후보의 그 저희가 어머니가 지지했다는 그런 거짓 보도 그 뭐 나중에 이제 녹취했다는 것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탈당 사태니 이런 거를 보면서 근데 그 어머니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 건데 거기에 그 과거에 이제 어머니와 직간접적으로 인연이 있었던 사람들까지 가담을 하고 또 뭐 방조를 한다든가 어머니가 안철수 후보 지지했다는 보도가 나면 그것을 또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한다든가 그런 분들이 보여가지고 그 아무리 선거 때 이기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린다지만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이 최소한 인간의 도리는 다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 정말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구태정치는 없어져야겠다 하는 그 생각이 들어서 또 그거에다가 더해서 이 그 당시 야권이 분열되면서 박근혜 정권이 이 정부 여당이 180석 이런 소리까지 나오는데 그렇게 됐다가는 정말 나라에 재앙이 닥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정치 참여를 결심하게 됐는데 뭐 최순실 사태나 이런 것을 보면 제가 우려했던 것이 맞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왜 이걸 질문을 했냐면요.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 김원걸 위원장님 동안으로 보이시는데요. 저보다 10살 많으세요. 63년생이세요. 진짜. 모르셨죠? 55세세요. 진짜 동안이세요. 그래갖고 제가 어떻게 보면 정치를 50몇 살까지 안 하다가 그럼 진짜 정치 아주 늦게 입문하신 건데 아버님은 젊으실 때부터 정치를 하셨던 분이시죠. 그렇죠. 30대 시작하셨죠. 그래갖고 저렇게 왜 저분이 50대가 넘어가거든 정치 늦가기로 저렇게 입문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정타가 그 안철수 후보나 박지원 저런 분들이 어머니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건 분노였네요. 분노였고 정말 새누리당이 압승한다는 언론에서 220석, 200석 이런 소리가 나오면서 아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갖고 제가 정말 이게 궁금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진작 정치했으면 국회의원만 한 분 정도는 이미 하셨을 거예요. 그냥 호남에서 김대중 대통령 아들이면 솔직히 깃발 꽂으면 국회의원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욕심이 없었던 거예요. 진짜 제가 왜 이분의 진정성을 뭐 라붙드는 게 아니라 왜 진정성을 믿었냐면 정말 그 전부터 대통령 저기 정치하고 싶었다 그러면 얼마든지 공천 줄 수 있었고 공천 안 줬다가는 오히려 역풍받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를 이용해서 정치를 하는 어떤 그 분당 과정에서 그런 걸 보고 새누리당이 압승할 것 같아갖고 어떻게 보면 김원걸 위원장이 이번에 4.13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원내에서 가장 이번에 선거에서 1등을 할 때 본인이 좀 뿌듯했겠어요? 글쎄요. 뿌듯했다고는 할 수 없고 네. 아니 그래도 내가 정치 입문했더니 뭔가 한번 해낸 것 같은 아 그러니까 당연히 예. 다행이다. 그러니까 일단 여소야대가 이루어졌으니까 박근혜 정권은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게 됐으니 다행이다 하는 생각은 했지만 그러니까 뭐 아주 기뻐 날뛴다기보다는 그냥 안도감. 그래도 이 박근혜 정권이 막 나갈 수는 없겠구나 하는 그 생각은 들었었죠. 근데 한편으로는 원내 일당이 됐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되면
이 원내 일당도 누릴 수 있는 예. 그것만 생각하고 희희낙낙하겠지만 예. 저는 그거에 따르는 그 예.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원내 예. 일당이 되면 예. 우리가 뭐 의석수가 모자라서 뭣도 못하고 이런 핑계도 못 대고 예. 이 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예. 또 많은 비판을 받을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도 되더라고요. 그 반대로 민주당은 승리했지만 호남에서 참패를 했어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김홍걸 영입 효과는 별로 없었다. 이렇게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변명이라기보다 예. 이 그 당시에 민주당 지도부에서 예. 그게 비상대책위 체제였잖아요. 예, 비대위. 그러니까 제대로 호남 전략도 없었고 예. 호남에 출마할 인물도 제대로 예. 이 발탁하지 못했고 예. 그러니까 호남에서 아, 저 사람들 선거 포기했구나 예. 우리가 욕 좀 하니까 기죽어가지고 다 도망갔구나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도록 예. 만들었고 예. 결정타가 예. 그 김종인 당시 대표가 이제 셀프 공천에 있다가 또 말썽 나니까 한 이틀 집에 처박혀서 안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 당시에 예. 여론조사를 보면 나온 그게 그대로 나옵니다. 예, 국보일 출신에 예, 어, 진짜. 올라가다가 이 우리 쪽은 지지율이 올라가고 저쪽은 내려가는 예. 상황이었는데 그 사태 나면서 완전히 반전이 돼서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호남에 내려가서 선거운동 시작했을 때는 이미 때가 늦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미 와, 이미 기울어져 버린 다음이었어요. 다 장악을 하고 있었고. 제가 이 호남과 인연이 있지만 네. 저는 호남에 사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치를 네. 하던 사람도 아니고 좀 상징적인 의미가 그러면 당에서 호남 쪽의 문제는 뭐고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네, 네. 어떤 전략을 해야 되고 네. 가서 이런 말은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좀 더 해줘라 네, 네. 그런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런 그런 게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어둠 속에서 네. 그냥 총을 난사한 거죠. 하나쯤 맞겠지 하는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네, 네. 선거운동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니까 열심히는 했는데 네. 효과적으로는 못했죠. 누가 뭐 방향을 인도를 안 해주니까. 네, 제가 방금 질문한 거는 김홍걸 위원장님이 호남을 모두 책임져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한 거와의 결과가 조금 기대치에 안 나와서 요즘 보면 김홍걸 아까도 제가 방송 초기에 얘기했듯이 김홍걸 위원장님이 문재인 후보 옆에 있다는 것을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이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김홍걸 위원장님이 안철수 후보나 국민의당에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상상하기가 싫대요. 진짜 호남을 어떻게 할 수가 있나, 버릴 수도 없고 그런 정말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글쎄요, 저는 뭐 정치를 안 하면 안 했지 안철수 후보 옆에 갈 생각은 없습니다. 예, 네, 오늘 여태까지 너무 늦은 시간까지 했는데 마지막 정치 목표는 뭐예요?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까? 진짜 정치한지 제가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뭐 제가 뭐 향후에 뭐 국회의원이 되겠냐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어떤 정치하시고 싶고 어떤 정치인이 되시고 싶습니까? 뭐 전에도 비슷한 얘기를 좀 했었던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이 제가 다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예. 또 국정 운영이 이런 방향으로 가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얘긴데 예. 그러니까 뭐 정치권 얘기만 하자면 이런 구태 정치 상대편을 그러니까 아무런 논리도 없고 합리성도 없이 그냥 비난만 하고 네. 이 할 말 없으면 색깔론 들이대고 예, 예. 하는 그런 예. 저질 정치가 없어지는 예. 그런 것을 저는 바라고 있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색깔론 예. 이런 게 없어지려면 남북 관계가 개선돼야 하잖아요. 예. 그 부분이 이제 햇볕 정책, 대북 포용 정책이 한 단계 발전해서 예. 이 우리가 한반도 긴장 완화, 그런 다음에 북한과의 교류로 북방으로 진출해서 이 경제적으로도 또 살리고 예. 또 그렇게 되면서 이 외교도 이 우리가 좀 자주적이고 예. 우리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예. 이
박근혜 탄핵 반대 데모 하면서 성적이 들고 나오는 예, 예. 그런 의식 수준을 뛰어넘어서 예, 예. 예, 이런 균형 외교, 자주 외교를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게 만든 것이 저희 염원인데 예. 뭐 제 힘으로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 저는 이제 그렇게 가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예. 제 힘을 보탤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예. 그걸로 만족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위원장님 선출직이 좋으세요? 지명직이 좋으세요? 만약에 정치한다고 그러시면? 글쎄요. 지금 말씀만 딱 들으면 통일부 장관이에요. 아니 저는 뭐 장관하고 이런 아니 그냥 제가 딱 듣게 정치인으로서 말씀만 들으면 외교나 이런 거 관심 있고 어떻게 보면 상징적이거든요. 근데 선출직 개인적으로 선출직 원하세요 아니면 좀 대선 끝난 다음에 물어보려고 그러다가 네. 글쎄 지금 저는 대선 승리가 목표이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그 다음 거는 그렇게 깊이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자들이나 뭐 한 말씀 해주시고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 네. 아 여기서 혹시 질문하신 분들 계세요? 방청객분들 중에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하시는 얼굴들밖에 안 계시네. 네. 예. 그동안에 이제 국민들께서 촛불을 들고 나와 주신 덕분에 예. 그래도 이 수구 기득권 세력 박근혜 부역자들은 감히 이렇게 정권을 다시 가져가겠다는 꿈을 못 꿀 정도로 네. 예, 상황이 우리에게 유리해졌습니다. 네. 네, 아직도 그자들은 포기를 하지 않고 네. 대안을 내세워서라도 네. 어떻게든 절반의 성공이라도 네. 가져가려고 지금 획책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당선이 돼야 네. 확고한 이 개혁을 할 수 있을지 예. 정의로운 사회,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 또 어떤 후보가 일관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후보인지를 잘 판단해서 예. 현명하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끝까지 예. 기념도 치지 말고 더불어민주당과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한 28일 남았는데 예.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국민들에게 염원에 부합하는 정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박수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